해소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어머님들은 시소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소처럼 움직인다면 뭔가 이렇게 위아래로 우리가 다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팔을 펼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내몸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시소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소 활동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해볼 거거든요. 자, 시소는 영어로는 see, saw. 보고 또 봤다. 네, see의 과거형과 see의 현재형이 묶여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보고 내려오면 아, 아까 봤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see-saw 이 놀이에서 우리 아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 방향성 up, down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high 내려갔을 때는 low 이런 그 아이 높이에 따른 어떤 감각을 함께 키워주는 활동이거든요. 이 활동은 12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적합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혹시 12개월이 넘는 아이는 어머님이 직접 안고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up, down 이렇게 신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 저의 수업은 일단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포커스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굉장히 쉬워요.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See, so up and down 까지는 하시겠죠? Up, down. Baby goes up. Baby goes down. 네, 이렇게 up, down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mommy goes up, mommy goes down. 3절은 또 baby goes up, baby goes down. 4절은 brother goes up, brother goes down.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계속 아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긴 어려우시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노래에서 up, down이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자, 음악이랑 같이 가볼게요. 자, 어머님은 아이랑 마주 보시는 게 좋아요. See, so up and down, baby goes up. So 같이 해주시고요. See, so up and down. 올라간다. Mommy goes down.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가 힘드시면 그냥 안고 하셔도 괜찮아요. 밀착해서. See, so up and down. 자, 최대한 까지만. 쭉 앉아주세요. 아이가한테 가장 좋은 자극은 사실 엄마랑 가장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아이들이 좀더 균형감각 있게 클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12개월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아이의 공간 지각 능력도 함께 향상시키고 전정기관도 자극할 수 있는 시소놀이 함께 즐겁게 해보시기 바래요.